그러면 이제 이1.16 사건에서 자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 암살을 당했던 사진, 자이이 사진은 이제 어쩌다 보니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청와대에서 이게 국장 영정 사진이 됐어요. 국장 영정 사진이 됐고요. 1.16 사건이 일어났던 날 아침, 이제 중정부장이었던 김재규가 경호실장, 청와대 경호실장 차재차한테 전화를 했어요. 왜냐면 이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정이 아침에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에 갈 일이 있었어. 그리고 KBS 당진송신소 완 준공식까지 연달아서 참석을 할 계획이 있었어요. 당진송신소의 경우는요, 대북방송 송신이 가능했었어. 그래서 이제 중정이 관리했던 보안시설이었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도 그 준공식에 참석하러 가야 되니까 전화를 건 거였죠. 근데 차지철이 말하기를,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중앙정보부장까지 자리를 비우면 어쩔 것이냐. 김 부장은 그냥 서울이나 잘 지키고 있으라. 뚝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줄이자면 응안 돼. 그러니까 김재규가 저기 나도 중앙정보부장인데 그 뭐냐 당진송진소 그것도 있고 하니까 오늘 당진 좀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차재철 응안돼 이런 거예요. 안 그래도 사이가 안 좋았던 김재규, 이로 인해서 분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삽교천 방조제 이 준공식 이 사진이 대통령 기록관에 사진이 촬영이 돼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 머리가 이렇게 맨들맨들 빡빡이가 그 벗겨진 분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아니고 그 옆에 아닌가? 이 사람 맞나? 머리가 이렇게 맨들맨들 빡빡이인 사람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고요. 그리고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외부에 참석한 공식적으로 마지막 행사가 돼요.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차지철은 삽교천하고 당진송신소에 갔다 와요. 그리고 오후에 청와대로 귀환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오후 4시에 차지철한테 지시를 해요. 저녁에 중앙정보부장, 비서실장, 경호실장, 그리고 젊은 여자들이 참석하는 대행사를 준비하라. 그래서 경호처장 정인영을 통해서 중앙정보부 궁정동에 있는 안전가옥 행사를 준비하도록 지시를 해요. 여기는 이제 대통령 비서실, 경호실, 그 중정 관계자들만 아는 보안시설이어가지고 그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나 그 뭐냐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씨도 암살 사건 수사를 개시를 하고 나서야 이 안전가옥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이때 경호실로부터 행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중앙정보부 의정과장이었던 이제 그 해군대령, 그 해군대령 박선호 씨가 주방에 연회를 준비하라고 지시를 해요. 그 해병대 사령부가 이때 해체된 이후 그 지금 해병대 사령부가 해체된 이후에요. 해병대원들은 지금 그 해군 상륙평과예요. 그래서 주방에 연회를 준비하라고 지시를 하고 여자들을 섭외를 하죠. 근데 이걸 중앙정보부에서 맡은 이유가 차지철이가 이 일을 청와대가 아닌 중앙정보부에 떠넘긴 거야. 그래서
그 김재규를 길을 죽여놨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밑에 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자, 그리고 이1216 사건 당시에 섭외됐던 여자는요, 그 모델 겸 배우로 활동하고 있던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 3학년 여대생 신재순 씨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가수 심수봉 씨가 있었어요. 남자는 배, 여자는 안구. 그거 부른 가수 심수봉 씨가 이 자리에 초대를 받아요. 자, 심수봉 씨가 초대를 받는데, 그, 이제 16시 10분에 차지철 씨가 남산에 있는 중앙정보부 집무실로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김재규한테 오늘 대행사가 있으니까 궁정동 안전가옥으로 오라. 그리고 김재규가 그 궁정동에 도착한 다음에 이제 집무실에서 그 이제 그 16시 40분에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 대장한테 전화를 걸어요. 궁정동에서 저녁이나 하면서 시궁 얘기 좀 하자 하고 초대를 해요. 그리고 중앙정보부 제2차장보였던 김정섭 씨를 18시 30분까지 궁정동 안전가옥으로 오라고 해요. 자, 정승화 총장은 이제 김재규가 행사에 호출됐다는 핑계를 대면서, 그래서 그 연회장 옆에 본관 식당에서 김정섭 차장부하고 같이 저녁을 먹어요. 그리고 김재규가 집무실 금고에 이제 보관 중이었던 그 뭐냐 발터 PPK 권총을 이제 꺼내요. 이 권총 원래 민간인은 권총을 못 갖고 있잖아요. 총기를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김재규는요, 1960년 당시에 육군대학 부총장을 지내고 있었고, 그 6사단장과 3군단장을 거쳐서 예편을 했던 사람이에요. 중장이에요. 그래서 당시 육군대학 총장이었던 이성가 장군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편한 다음에 자기 소속 주소인 성북경찰서에 맡겨놨다가 중앙정보부장으로 취임하면서 돌려받게 된 거야. 정보부장이니까 그걸 쓸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거야, 무기를. 자, 그래가지고 이제 중앙정보부장 취임 이후 1977년에 바람받아서 집무실을 금고에 있었던 거야. 자, 이제 여기서 권총을 꺼내서 탄약을 7발의 장전을 해요. 그리고 책장에 숨겨놔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김계원 씨는 삽교천 행사에서 돌아온 이후로 이제 집무실에서 유신 정우의 총무였던 최영희 의원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최영희 의원이라고 하니까 여잔 줄 알지만 남자예요. 그 비서실장 김계원 씨의 육사 선배예요. 그래서 저녁 식사하자고 권했는데 김기현 씨가 각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니 17시까지 기다려보자 하고 있는데 16시 30분에 차지철로부터 호출을 받은 거야. 그리고 이제 김기현이 말하기를, 아유, 전화 끊고 이러니 제가 약속을 못합니다, 아이고 하면서 궁정동으로 가요. 그리고 17시 20분에 김기현이 궁정동에 도착을 하죠. 그래서 이제 김재규 씨가 그 부산에서 직접 확인한 민심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단순한 시위가 아니고 민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사태가 이렇게 된 거는 차지철의 부마항쟁은 신민당이 개입한 일부 불온 세력의 주도로 벌어진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이제 디스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놈을 오늘 밤에 치워버릴까요? 하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김기현 씨가, 아유, 나도 정보부장 해봐서 알지만 김 부장 심정 이해한다. 응? 박승규 민정수석의 대통령 보고 때
차지철의 월권 행위에 대해서 가깝게 보고하겠다. 하지만 김재규는 이미 발동이 걸린 상황이었죠. 그런 뜨뜻 미지근한 방법으로는 안 된다. 확실하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해요. 자, 이두 사람이 친해진 사이는 1960년으로 올라가요. 당시 김재규 씨는 육군대학 부총장이었고, 이때 총장으로 김기현 씨가 취임을 해요. 3살 차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마산 시내에서 해군 장교들하고 회식을 한 뒤에 부대로 복귀하다가 김재규 씨가 타고 있던 지프 약간 레토나 같은 거죠? 그 소형차가 낭떠러지로 추락을 해요. 그리고 이때 김기원이 벼락 밑에서 중상을 입었던 김재규를 직접 업고 올라와서 병원으로 후송을 하고, 그래서 둘이 엄청나게 친해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김기원이 예편을 하고 1969년 10월에 김형욱의 후임으로 중앙정보부장이 된 거야. 근데 그 1970년 12월 제7대 대선을 앞두고 신민당 김대중 후보의 선거운동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면서 경질돼요. 그 다음에 이제 대만 대사를 역임을 한 다음에 귀국을 해요. 그 다음에 총선을 출마하려고 했는데 이제 포기를 하니까 김재규가 김정념의 후임 비서실장을 청결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 말. 에이, 실장이라 안 해도 돼. 나랑 이제 말동무나 좀 해줘. 판단력이 좀안 좋았던 거야. 직권 말기에. 자. 어쨌든 저녁 시각에 박선호는 이제 플라자 호텔에서, 당시에도 플라자 호텔이 있었어요. 플라자 호텔에서 신재순 씨를, 그리고 종로에 있는 내자 호텔에서 심수봉 씨를 만나서 태워요. 그리고 이제 궁정동 안전가옥으로 오고, 그리고 이제 그 중앙정보부장의 수행비서였던 박흥주 대령은 시간을 내 가지고 그 광화문에 있던 에스콰이어 지점으로 가가지고 새 구두를 샀다고 그 전해져요. 자, 근데 이 구두는요, 왜 이제 박흥주 대령이 왜 샀냐면요, 평소에 무좀을 달고 살았어. 자, 이제 무좀을 달고 사서 구두를 산 건데요. 문제는 이 구두는요, 김재규가 저격을 한 다음에 그 자기의 신발을 팽개친 채 양말만 신고 차에 탔다가 나중에 이 박흥주의 구두를 빌려 신게 돼요. 그리고 이 구두는 영원히 돌려받지 못하게 되죠. 18시에 이제 박정희하고 차지철이 궁정동 안전가옥에 도착을 하고 이제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인사를 하죠. 오셨습니까, 카카? 하면서. 그래서 이제 나동 연회장으로 가요. 그리고 운명의 만찬이 시작이 되죠. 근데 이제 술은 주로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김기현 씨가 주로 마시고, 그 김재규 같은 경우는 간경화가 있었어요. 그 간경변, 그 지방간, 간경변, 그리고 간암으로 발전하죠. 간경변만 있어도 군대 안 가거든요. 근데 그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마시게 계속 강력하게 권고를 하면서 억지로, 아, 그럼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마셔. 자, 근데 차지철 그 경호실장은 교회 오빠였던 거야. 교회 오빠여가지고 술잔을 입에 대기만 하는 거예요. 자, 이때 만찬 메뉴가 뭐가 있었냐면요, 인삼을 꿀에 재웠다가 인삼을 대접 꿀에 재웠던 인삼이 나오고요. 인삼으로 꿀 빠는 거죠. 그리고 송이버섯 구이, 그리고 도라지 나물, 전, 생채, 편육. 그냥 뭐 약간
그 한식집에 가면 볼수 있는 약간 그런 반찬들. 근데 한 상에 접시가 30개 이상이에요. 그리고 이때 술은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마셨던 시바스 리갈이라는 양주가 있어요. 그리고 현장 검증 사진에도 지연된 상위에 술이 올라가 있어요. 12년상이라고 그 추정되고 있어요. 18년산은 1997년에 생산됐거든요. 그리고 25년산 술은요, 원래 1920년대까지 생산했다가 미국이 금주법을 한번 내요. 그래서 생산을 중단하고 2007년이 돼서 생산을 시작하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기 침대 머리맡에 양주가 한병 있는데 가지고 와라. 근데 이게 그뭐아 이건 12.6 사건 때 마신 게 아니구나. 어쨌든 시바스 리갈이 아니고 로얄 살루트가 아니냐 약간 이런 설이 있어요. 로얄 살루트를 박정희 전 대통령이 또 술을 많이 마셨던 술이야.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그리고 안전가옥 요리사였던 이정호 씨가요 이날 식사로 비빔밥, 떡만둣국, 칼국수 그리고 술안주는 잡곡무침, 전복무침 비싼 거네 송이버섯구이, 장어구이, 불갈비 있었고 술은 막걸리, 위스키가 있었고요 막걸리 그리고 그 요리 재료로는 그 17시경에 중정 의정과장 차량 운전사였던 유성옥 씨하고 안가 경비원 방석상 씨, 이광철 씨 등이 동대문 시장을 돌면서 6만 원어치를 구입을 해왔어요. 당시 금액이 6만 원이란 거예요. 그리고 그 막걸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전용 양조장이었다는 고양시의 능곡에 있는 그 양조장에서 식당차 운전사였던 김용남 씨가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는데 막걸리는 연회장에 안 들어가고 그 김용남 씨하고 김용섭 씨가 나눠서 이걸 마셔요. 그리고 안전가옥 요리사였던 김인선 씨가 그 나중에는 콩나물밥 좋아하고 뭐 대가리 때 멸치에 참기름에 볶은 걸 술안주로 먹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렇고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한테 이야기를 해요. 신민당 공작은 어떻게 됐는가? 정보부가 공작을 하려고 한 거야. 당시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을 몰아내고 정운갑 씨를 총재 대행으로 쓰려고 했던 거야. 근데 이제 공화당에서요, 신민당 의원들이 제출한 사표를 일괄 반려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당직에서 사표 내겠다던 신민당 의원들이 그 전부 강경하게 돌아서 섰다 하고 그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차지철이 신민당 사람들 중에서 국회의원 하기 싫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뭐 까불면 학생이고 신민당이고 그까짓 놈들 전부 다 탱크로 깔아뭉개야 된다 하고 망언을 맺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 삽교천에 갔다 왔던 거를 비유를 해가지고 오늘 삽교천은 공해도 없고 공기도 깨끗하던데 신민당은 왜그 모양인가 했죠. 아 지금 삽교천 가면 공이 많아요. 삽교천 방조제에 통행량 많아요. 왜냐면 이 삽교천 방조제하고 아산만 방조제는요, 서해안 고속도로의 서해대교의 우회 루트예요. 우회 루트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그 차지철은 술만 마시면서 개가 새끼들 샥 밀어버리겠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혼잣말로
정보부는 요새 부마사 때처리도 그렇고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김기원이 이제 좀 칵테일 좀 마시는 김재규한테 위스키로 저기요 부장님 칵테일 어떻게 만듭니까? 뭐 이런 오늘 삼교차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하면서 화제를 좀 바꾸려고 했는데 계속 차지철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8시 30분에 신재순 씨하고 심수봉 씨가 연회장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술이 취하기 시작해. 그리고 이제 김기원을 도승지, 김재규를 포도대장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술 한잔하게! 하지만, 뭐냐, 김재규는, 이제 연회장은 잠깐 나와요. 그리고 김정섭 차장부하고 이제 저녁을 먹던 정성화 장군한테 가서 갑자기 각하의 부름을 받고 연회에 참석 중이다. 뭐 이제 김 차장부가 국내 정치 좀 알고 있으니까 시궁 얘기 좀 하고 계시라. 끝나는 대로 오겠다. 그리고 이제 그 자신의 그 발터 PPK 권총을 바지 호주머니에 숨겨가지고 갖고 와요. 그리고 이제 박흥주 대령하고 박선호를 안전가구 마당으로 불러내서 명령을 해요. 이제 호주머니에서 권총을 살짝 꺼내면서 자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일이 잘못되면 자네들이랑 나나 죽은 목숨이다. 오늘 저녁 내가 차지철 해치우겠다. 방에서 총소리가 나면 너희들은 경호원을 처치해라. 본관에는 육군참모총장하고 2차장보가 와 있다. 각오는 돼 있겠지? 그러니까 박성호가 부장님, 각하도 포함입니까? 그래. 근데 경호원이 7명이나 와 있고 날이 좋지 않다. 다른 날을 고르죠. 실제는 5명이에요. 운전기사 합쳐도. 근데 이제 실제 5명이었는데 박선호가 김재규를 포기하게 하려고 7명으로 부풀린 거야. 그러니까 김재규가 오늘 안 하면 보안이 누설된다. 똑똑한 녀석 세 놈만 골라서 나를 지원해라. 믿을 만한 세 놈이 있겠지? 그러니까 박선호가 30분만 여유를 주세요. 김재규 30분 너무 길다. 30분 필요합니다. 30분 전에는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박흥주 대령을 향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한 다음에 호주머니를 탁 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경비조장 이기주 하사하고 의정과장 차량이었던 운전사 유성호기를 암살죄 합류를 시켜요. 유성호 같은 경우는 중사 출신으로 이제 중앙정보부 운전사로 원래 취직을 했었어요. 운전사로 취직을 했었다가 이제 안전가옥으로 배치가 된 거야. 1급 근무지. 그리고 원래는 결혼식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3명을 차출하라고 했는데 이제 박선호가 이기주하고 유성욱 두 명만 차출하고 어쨌든 뭐 거사치르는 데는 문제가 없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제 김태원 같은 경우는 추후 동원이 됐는데 그 이기주를 따라다니면서 차지철, 운전수, 경원들에 관련해서 확인 사살 담당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곳 저곳에 숨어서 총소리가 나기 기다렸는데 박선호 같은 경우는요 원래는 경호실 경호처장 정인영하고 부처장인 안재송을 처치를 하려고 했었어. 근데 원래는 사실 좀 설득해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었어. 왜냐면 해병장교 동기이자 해병대 후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궁정동 안전가옥에는요, 정인영, 안재송 이외에 이제 특수차량 운행계장으로 김용태가 있었고 경호계장 박상범, 경호관 김용섭 등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 평소 관례대로
경호는 중장 경비원들한테 맡기고 이제 주방에서 안전가옥 직원들하고 맥주를 곁들여서 먹었다는 거야. 맥주 곁들이고 술 마시고 운전했다는 건가? 어쨌든 그리고 정인영하고 안재성은 경호원 대기실에서 별도로 밥을 먹고 이제 AFN 코리아 TV를 보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왜냐면 그 주한미군을 위해서 이 AFN이 코리아 방송이 있었거든요. 그 컬러 TV를 볼수 있었으니까. 자, 그래서 당시 이제 정보부 안전가옥에서 행사가 있으면요,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보통은 그 이제 정보부 소속의 안전가옥 경비원들이 했어요. 보통은 경비원들이 하고 그 대통령 경호실 소속의 경호원들은 이제 별도 장소에서 밥을 먹거나 그냥 좀 쉬었어요. 그게 좀 관리였어요. 그게 관리였고 이제 청와대 경호실에서 경호원들이 이제 무장해제를 당한 거지. 어쩌면 그래 청와대 경호원들이 무장해제가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제 연회장에서 이제 TV 뉴스를 틀어놓고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 자기가 출연했던 이 현장을 보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뉴스로 윌리엄 글라이스틴 미국 대사가 김영삼 전 대통령을 당시 신민당 총재를 만났다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한 거야. 당연히 뉴스니까 보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미 총재도 아닌 자를 미국 대사가 왜 만나는가 하면서 그 이제 김재규한테 하는 말이 정보부에서 부마 사태 사진 뽑을 때 깡패들 사진만 하지 말고 소요 장면 좀 크게 찍어라. 그리고 브라운 장관이 오기 전에 그 김영삼을 구속 기소하라고 했는데 그 뭐냐 정무수석이었던 유혁인이 말려서 그만뒀는데 그안 되겠구나 법대로 하겠다는데 미국 놈들이 왜 간섭하냐. 이때 브라운 장관은 미국 국방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김재규가 이미 제명당한 사람을 구속시킨다면 국민들은 그를 두번 죽이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인식을 한 거겠죠. 청취 좀 대국적으로 하셔야죠. 하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보부가 좀 무서워야지. 신민당 놈들 비행조사서만 쥐고 있으면 단줄 아냐. 잡아들일 놈들은 확실히 잡아들여야지. 하고 질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재규가 정치는 대국적으로 해서 상대방한테도 구실을 주고 국회에 나오라고 해야지. 그러지 않고서 신민당은 절대 이번 얘기 안 나올 거다. 해외 여론이 악화되는 것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김재규가 예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막 이리저리 지시를 하면 아예예 했는데 갑자기 10월 26일에 말대답을 하는 거야. 말대답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지시한 거사 준비가 다 됐다는 기별만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19시 38분 박선호한테 준비가 다 됐습니다 라는 소식이 알려져요. 남유주한테 부장님께 전화가 왔다고 전해달라 하고 이제 남유주가 연회장에 들어와서 부장님 전화 왔습니다 하고 이제 김재규가 박선호를 만나러 가니까 거사 준비 다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김재규가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왔는데요. 이때 박정희 전 대통령은 완전히 술에 취해가지고 그 심수봉 씨하고 신재순 씨를 양옆에 아주 그냥 끼고 그 뭐냐
라나에로스포의 이 사랑해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김기현 씨하고 차지찬 씨는 이렇게 막 리액션 해주고 있었던 거야. 이때 기타 연주를 심수봉 씨가 했고, 그 부르는 걸 신재순 씨가 부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따라 불러요. 참고로 이때 심수봉 씨의 역할을 영화 그때 그 사람들에서는 자우림의 보컬 김유나 씨가 맡게 되죠. 그 김유나 씨 이쁘잖아. 근데 여기서 신재준 씨가 중간에 한번 틀려가지고 그 삑사리 나가지고 그 다시 불러요. 근데 1절 후렴을 들어가려는 찰나 19시 40분 김재규가 권총을 꺼내요. 그리고 이제 노래를 끊어요. 노래를 끊고 차지철한테 자지철 이 새끼 너 겁박죠? 하면서 첫 발을 쏴요. 첫 발을 쏘는데 차지철의 이 오른쪽 손목이 이렇게 뚫려요. 그리고 이제 차지철이 김부장 왜 이래? 예, 이제 손목을 움켜쥐면서 그 여기 손목을 여기 관통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박정희가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하고 이제 분노를 해요. 그러니까 김재규는 야 너도 죽어봐 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오른쪽 가슴에 두 번째 총탄을 탁 쏴요.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 가슴에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차지철이 갑자기 이제 당황하기 시작하니까 김재규가 그 김재규가 갑자기 이제 다시 총을 쏘려고 하니까 발터 PBK가 갑자기 격발 불량이 일어난 거예요. 격발 불량이 안 쏴죠. 그러니까 갑자기 밖으로 뛰어나가고 그 틈에 타서 차지철은 화장실로 피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이쪽 흉부 관통상을 입었죠. 이 흉부가 관통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눈을 감은 채로 여기 앉아 있었는데 아프니까 이대로 앉아 있다가 이제 신재순 씨가 카카 괜찮으십니까? 하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난 괜찮아 하면서 옆으로 쓰러진 거야. 어쨌든 그리고 이 총소리가 터지면서 박흥주, 이기주, 유성호 기랭이 주방으로 가서 김용태 경호실 운행계장하고 김용석 경호관을 바로 죽이고 그리고 이 사격이 이제 김용섭한테 집중됐던 이유가 체격이 컸거든. 그래서 김용섭은 다섯 발 중에 네 발을 가슴에 맞고 죽어요. 그리고 이제 요리사 이정호 씨는 허리에 총을 맞고 김용남 씨는 어깨에 총을 맞는 부상을 입어요. 그리고 이제 주방에 있었던 경호기장 박상범 씨는 허벅지 관통상을 입어요. 자, 허벅지 관통상이면 그래도 피는 많이 흘려요.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난다? 그리고 이때 이제 주방 조리대에 머리를 세게 부딪혀가지고 의식 불명이 돼서 죽은 것으로 오인이 된 거예요. 살았던 이유는. 그리고 이제 김태원의 확인 사살 과정에서 박상범 옆에 김용남이 부상을 입고 누워 있어가지고 사격을 안한 행운이 좀 있었어. 확인 사살을 안한 거야. 보통 확인 사살 하거든요, 이럴 때는. 그리고 이제 뭐냐? 이제 박선호가 경호원 대기실에서 이제 마른 안주를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던 이제 정인영 안재성하고 같이 앉아 있었어. 안재성하고. 근데 이게 김재규가 총을 쏘니까 정인영과 안재성이 뛰어나가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박선호가 권총을 들고 움직이지 마라. 제발 우리 같이 살자. 근데 안재성이 총을 뽑으라니까 박선호는 어쩔 수 없이 후배인 안재성을 죽이고 친구인 정인영도 죽일 수밖에 없었어. 역시 이 정치판에서는 친구도 뭐고 없어.
그리고 안전가옥 나동이 이제 조명이 나가버린 거야. 총소리가 터지고 나서. 그래서 지하 보일러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던 그 강모 씨가 총선을 이 총소리를 전기 합선으로 착각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차단기를 뚝 내려. 근데 그 갑자기 고함 소리가 일어나고 총소리가 계속 이어지니까 이거 합선이 아니구나 하면서 차단기를 다시 올려요. 그리고 보일러실 문을 딱 잠가버리고 숨었어요. 자, 그리고 그 김재규는 총기 고장 때문에 이제 밖으로 나갔다가 그 이제 박선호가 정인영하고 안재성을 처치하고 나온 그 박선호가 썼던 그 총을 넘겨받고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와서 이제 차지철이 경호원들을 찾고 있었는데 김재규를 다시 만나니까 그 문갑을 치켜들고 막 저항하려고 했는데 김재규는 다시 차지철의 복부에 총을 쏴요. 그래서 차지철 완전 쓰러지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 오른쪽 흉부 관통상을 입고 이제 옆으로 난 괜찮아 하면서 쓰러져 있어서 이제 그때 신재순 씨가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신재순 씨가 자기 무릎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눕혀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을 그 발견하면서 이제 오른쪽 이 관자놀이 이쪽 관자놀이를 향해서 다시 한번 총을 쏴서 확인 사살을 하고 말았죠. 그리고 이제 김계원이 복도에서 공포에 떨고 있으니까 김재규가 나는 한다면 한다. 보안 유지 철저히 하시오. 그리고 이제 정성화가 이제 과일 이제 후식으로 먹고 있던 정성화를 만나서 그 총장님 만나가지고 이제 김정섭하고 같이 이 안전가구 빠져나와요. 그래서 그 김재규, 정승화, 박흥주, 유성문 운전사까지 네 명이 찬타 안에서 그 김재규가 정승화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그 뭐냐? 각하가 돌아가셨습니다. 해가지고 그 죽었으면 알려요. 근데 김재규가 구두도 제대로 안 신고 별관까지 뛰어왔던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김재규는 정보부로 갈까? 당시 용산에 있던 6번으로 갈까? 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참고로 6번은 1989년까지 현재 그 국방부가 있는 그 위치에 있었어요. 지금은 국방부만 있죠? 자, 그랬는데 이제 그 정승화 씨가 병력 동원 차원에서 그 6번으로 가자 한 거야. 병력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6번으로 가자. 그래서 박흥주도 찬성하고 용산에 있는 그 6번으로 간 거야. 하지만 이 판단은 최악의 실책이었다. 차라리 자신의 거점인 정보부로 가서 사건 수습하고 뒷공작을 하는 게더 빠를 수도 있었어. 차지철도 죽고 박정희도 죽었는데 사실상의 실권자였던 김재규가 대놓고 반대한 인사가 없었고 그리고 정보부에서 조작을 하면 이 암살 사건에 간첩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명분을 해가지고 이제 대공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부가 조사를 전담하는 게 마땅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지철이 박정희를 쐈기 때문에 내가 차지철을 죽였다 하고 둘러댈 수가 있었거든. 그리고 사건을 목격했던 생존자라고 해봤자 김재규 본인, 그리고 암살 공범이었던 정보부 요원들, 그 연회장에 있었던 김기현 씨, 그리고 이날 그 초대받았었던 신재순 씨, 심수봉 씨, 그리고 안전가옥에 있던 그 일부 청와대 경호원하고 안전가옥 직원들. 그리고 이제 김기원은
이제 비서실장이었지만 권력순위에서는 김재규한테 밀렸던 거야. 그리고 이제 김재규처럼 차지철에 대한 반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재순 씨는 그냥 여대생이었고, 심수봉 씨는 가수였고, 그래서 나머지 직원들하고 경호원도 이미 부상을 입고 제압을 당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보부가 이들 입을 딱그 닫아버리는 거는 뭐 쉬운 일이었거든. 그리고 차지철의 평소 행적 때문에 박정희를 죽인 혐의를 뒤집어 씌우더라도 의심할 사람도 없었어요. 너무 월권 행위가 그만큼 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장성 출신들한테 너무 그 불손한 태도가 좀 많았던 거야. 불손한 태도가 좀 많았고요. 권력 문제에 막 개입을 하고. 그래서 너무 그 반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뭐냐?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된 직후에도 고위층 대부분은 차지철을 의심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도 김재규한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각하가 죽었다 라는 얘기를 접하면서 처음에는 차지철이 암살을 했구나. 그리고 경호실 병력을 동원해서 쿠데타를 시도한다 해가지고 이제 수경사령관이었던 전성각 소장한테 이제 수경사 병력을 장악하고 청와대를 원거리에서 포위해라 하고 명령을 해요.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 긴급 소집령을 받고 육본으로 왔던 법무장관 김치열 또 박정희가 죽었다는 말을 들으니까 그 반응이 차지철 그러니까 그놈의 새끼가 기고만장해서 까불더니 결국 일을 저질렀구나 하고 주먹을 탁, 탁 치면서 분통을 고위급 인사들이 다 그런 인식이었어요. 차지철을 얼마나 고위 인사들이 싫어했는지를 알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 정도였는데요. 그러니까 김재규가 맘만 먹었으면요. 진짜 맘만 먹었으면 차지철한테 그 암살 혐의를 뒤집어 씌울 명분이 있었어요. 근데 왜 정보부도 안 가고 검찰청이나 치안본부도 안 가고 육본으로 간 거야. 근데 이제 정보부로 가면서 군부하고 인맥이 그렇게 센 편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군부가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가까웠으니까 김재규를 지지할 가능성도 딱히 없었어. 어쨌든 뭐 정보부는 부하들이 알아서 해줄 테니 뭐 자기가 육본만 잘 구슬리면 자기가 되겠구나. 그래서 갔을 수도 있고요. 뭐 그렇고요. 근데 문제는요. 이제 정승화가 이제 육본 정문에 도착하니까 정승화가 이제 위병수 헌병이 나 총장일세 하니까 총장님 어느 대학 총장이십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정승화가 사복정장이었어요. 그리고 관용 차량도 아니고 김재규의 차를 타고 온 거야. 근데 이제 다른 장교가 육군참모총장이시다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육본 대회의실에서 긴급 국무회의가 열려요. 그래서 김재규가요, 각하가 유고 상태다. 최소 48시간 동안 보안에 묻히고 계엄령을 선포해야 된다. 김일성이 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이제 법무장관 김치열이 이런 중대한 사태를 이유 없이 48시간이나 보안으로 숨길 수가 없다. 미국에 이 사실을 알려야 된다. 했고요. 이제 육본에 뒤늦게 도착한 이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경제부총리가 이제 신현학이 이제 밑도 끝도 없이 계엄령이 말이 되냐 전말을 밝혀라. 그러니까 이제 김재규가 이제 어딘가로 이제 몸을 피해요.
자, 어쨌든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제 만찬장 근처에 이제 미국인 의사가 있던 병원으로 우선 후송돼요. 그리고 바로 이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이미 소용이 없었어요. 비서실장이 심폐소생술을 했을 시점에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미 때가 늦었어요. 병원에 도착하기 5분 전에 이미 사망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망한 상태로 이제 국군 서울지구병원에 이제 실려가게 돼요. 이제 원래 슈퍼살롱이라는 차를 타고 왔었는데 운전사 김용태는 총격으로 이미 죽었고 유성옥이 대신 운전을 하고 그 안과 경비원이었던 서영준도 같이 병원까지 가요. 그리고 이제 당직 군의관이었던 송계용 소령이 이제 연락을 받고 왔는데 이제 박정희 주치의 병원장이었던 공군준장 김병수가 시체를 검안을 해요. 그리고 하복부에 피부병 자국이 있었어요. 곰팡이성 피부병 자국이 있었는데 이 시체가 바로 대통령이시구나, 각하시구나 해가지고 뭐냐 운전사였던 유성호하고 경비원 서영준이 총으로 위협을 해요. 그리고 보안사령부 보안사 참모장인 이제 우국일 준장의 전화를 받은 김병수가 군의 장군이죠. 군의 준장이에요. 예, 병원장입니다. 보안사 참모장입니다. 지금 그쪽 상황이 많이 곤란하죠. 내가 어떤 상황인지 알것 같으니 제 질문에 예, 아니오로만 답하시오. 예, 죽었습니까? 예, 실장입니까?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코드원입니까? 예, 알겠소.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 박정희가 죽었다는 것을 포착을 하게 돼요. 이때까지 김재규는 누가 죽였는지 나는 모르고 했는데 대부분 다들 범인을 차지철로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지켜본 김기현 실장이 육본에 와서 정승호한테 김재규가 범인이다 했고, 그리고 정승화의 명령을 받은 전두환이 보안처 2과장이었던 오일랑 중령으로 하여금 김재규를 체포하게 해요. 그 동행자였던 박흥주 대령을까지 이제 도주를 해버리는 바람에 이12.6 쿠데타는 이렇게 끝나버리고 말아요. 김재규가 체포되면서 상황 종료. 그래서 김정섭 차장보가 이제 안전가옥을 습격을 해가지고 중앙정보부 요원들을 다 습격하고 체포하고 이제 박선호하고 박흥주 대령도 그 다음날 어떻게 다 체포가 됐어요. 보안사령부 분실로 연행이 되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군과의 밀약을 통한 쿠데타 시도일지도 모른다고 우려해가지고 쉽게 신문을 못해요. 서빙고에 있어요, 참고로. 보안사령부는. 그렇구요. 뭐냐. 김재규도 과거에 보안사령관을 역임한 적이 있어서 다들 정관 예우로 부장님, 부장님, 이랬다고 그래요. 그랬었는데, 김재규의 단독 범행이 밝혀지면서 안면몰수하고 강력수사라는 상부의 지시가 왔어요. 이에 신동기 준희는 바로 김재규에 대해서 폭행하고 고문을 시작해요. 그렇고, 그래서 이제 현장 검증 사진을 보면 그때 이 고문을 받았기 때문에 오른쪽 눈 밑에 상처가 좀 있어요. 상처로 이제 증거가 드러나죠. 군용 전화기 전선을 발가락에 묶어서 전화기를 돌리는 전기 고문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김재규 같은 경우는 이제 지병이었던 간 경변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문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내부에서
피가 이제 출혈이 시작돼. 내출혈이 멎지 않으면서 거의 죽기 직전 상태가 된 거야. 그래서 신동기 준이가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전두환한테 보고하고, 전두환이 그럼 일단 고문을 중단해라. 그리고 김병수를 불러서 일단 응급치료를 해라. 서빙고 부실은 김재규 자기가 보안사령관 시절 자기가 만들었던 방이었어. 그리고 그 방에서 고문을 당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전두환의 수사 보고에 의해서 10월 28일 세상이 알려지게 되죠. 그리고 주모자인 김재규, 암살에 참여한 박선호, 박흥주, 이기주, 유성옥, 김태원 등 전원하고 현장에 있던 김기현한테 이제 내란 음모죄로 이제 사형 선고가 언도돼요. 그리고 1980년 5월 24일 이전에 박흥주 총살됐고요. 김기현은 감형됐어요. 박흥주는 좀 일찍 총살됐냐면요. 그 군사법원 단심제가 적용됐기 때문에 가장 빨리 사형이 돼요. 김재규 등은 항소를 했어요. 고등법원 항소하고 대법원 상고까지 갔었는데, 대법원 상고는 기각이 돼요. 자, 근데 박흥주 같은 경우에서 현역 육군 대령이었기 때문에 1980년 5월 24일이 오기 전에 군사법원 단심제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가장 빨리 사형이 됐고요. 그 김계원 같은 경우는요, 그 감형이 됐어요. 감형돼 갖고 1982년 형 집행이 정지가 돼가지고 석방이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구치소에서 5월 24일에 교수형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당시 경호실 차장이었던 이재전 중장은 직접 책임은 없었지만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정승화 참모총장이 만류해가지고 예편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결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 정권은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인해서 권력의 공백기를 파고든 인물이 바로 전두환 씨였어요. 전두환 씨였고, 그리고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은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내란 음모죄 혐의를 씌워서 체포하는 12.12 사태를 일으켜요. 그리고 최규하 등은 김재규가 범인을 알면서도 육본에 갔다는 사실의 약점을 잡아 그 최규하 전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그 허수아비 대통령을 만들어요. 그 1980년 5월 17일 내란을 또 일으켜요. 그리고 다음날 있었던 광주 민주화운동에 무력 진압을 해버려요. 그리고 사실상 자기 자신이 대통령이 올라가죠.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사태하고 5.18까지 이 6개월의 시간이 그 쿠데타에 걸린 시간이에요. 그렇고요. 그 박정희 전 대통령 지지자들한테는 이로 인해 대한민국 발전의 맥이 끊겼다는 인식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리고 운동권 진영의 사람들은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승만 전 대통령이나 전두환 씨처럼 시민혁명으로 물러났어야 했는데 하면서 안타까워했어요. 하지만 진보 진영들도 모두가 시민혁명의 성공에 동의하진 않아요. 시민혁명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하야한다는 것은 무리였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박근혜 씨도 결국 자기가 스스로 하야하진 않았잖아요. 처음에는 박근혜는 하야 하면서 학생들은 하야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리고 1216 사건의 의미와 평가에 대한 논란은 이제 지금도 그 대한민국이 좌우 갈등에 시달리고 있는 그 원인이 돼요. 자, 이때 막 서해안 무역벨트 사업이었던 가로림만 계획이 막 삽을 뜨고 있었는데 결국은 좌절되고 말아요. 충청도 해안을 중심으로 원래 대규모 중화학공단하고 무역항 사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공주시로 수도 이전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삽교천 방조제를 준공했던 행사도 이 일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권 차원에서 추진됐던 수도 이전 계획이 결국 중단되고 말아요. 그리고 이 수도 관련 계획, 해양 공단 사업 등을 받기로 했던 충청도, 충청남도 지역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인해서 이 계획들이 엎어지고 한동안 이제 전라도하고 경상도에 편중됐던 집중 개발로 가장 그큰 피해를 받고 그나마 계획 하나 개발된 게 세종시예요. 대신에 1216 사태 이후로 1979년 12월 7일 그 부로 긴급조치 제9호는 해제가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문익환 등 민주화 인사들이 전부 다 석방되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가택연금이 풀렸어요. 연금이 이때 풀렸었어. 하지만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다시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하다가 석방이 되죠. 자, 여기까지가 사건의 전개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쉬고 이제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